안녕하세요. 해산물이의 꾼 백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노량진 새벽 도매시장 선어 쪽 점포들을 돌아보는 영상입니다. 지금 이 시기 선어 도매 쪽에는 어떤 해산물들이 제철인지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저와 같이 구경 가시죠. 나도 백대표야. 자,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C7기동 앞에 있는 대원수산입니다. 여름에 꼭 먹어야 될 생선 중에 하나가 이 활전갱이죠. 이 녀석들은 양식이고요. 키로에 28,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자연산 대하입니다. 흰다리새우 아니고 진짜 자연산 대하예요. 이거 한 마리에 6,000원 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흰다리새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을 자랑하죠. 킹타이거 새우 먹을 바에는 이런 큼직한 자연산 대하를 먹는 게 맞죠.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옆쪽으로는 아주 큼직한 금태가 보입니다. 정식 명칭 눈볼대죠. 이 녀석들은 500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이고 한 마리에 25,000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 눈볼대들은 한 마리에 10,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태 산란기가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맛있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어획량도 많아지는 시기라서 가격도 1년 중에 제일 좋을 때입니다. 자, 이곳은 C6기둥 앞에 있는 할머니 사장님 점포예요. 향후는 진국수산이고요. 자, 이쪽에 보이는 거는 올뱅인데요. 정식 명칭은 큰 구슬 우렁입니다. 요거 한 박스에 20,000원인데요. 가격이 엄청 저렴하죠. 올뱅이 무침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박스 사셔다가 손질해서 냉동해 놓으면 참 좋은 아이템이 되죠. 옆쪽으로는 자연산 점농어가 보이는데요. 이 큼직한 녀석들이 한 마리 10,000원입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맛이 드는 게 농어죠. 회금은 안 되고 구이로 강추드릴 수 있겠네요. 이 감성돔들도 한 마리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데 감생이는 매운탕이죠. 이 녀석은 동해 대문어 다리입니다.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문어값이 많이 올랐대요. 요거 하나에 40,000원씩 판매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 생각보다 야들야들 쫄깃쫄깃해요. 문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달짝꿍 추천합니다. 자, 목포에서 나는 참조기는 이렇게 박스에 50,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이 병어는 10마리 한 박스가 20,000원인데요. 6월달이 이 병어들 산란기 절정기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이 아주 맛있는 시기죠. 자, 지금 보시는 대구는 오미 한 박스에 22,000원인데요. 시원한 대구탕이 생각납니다. 자, 이 녀석은 이면수어입니다. 신미 한 박스에 15,000원입니다. 구이로는 이면수어 따라갈 녀석 없죠. 자, 옆쪽으로는 백골뱅이라고 많이 부르는 정식 명칭 고운띠 물레고등입니다. 이 녀석들도 이렇게 한 박스에 22,000원인데요. 이 녀석은 그냥 삶아서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청어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신미 한 박스에 13,000원인데요. CR 아주 좋습니다. 자, 사장님께서 금태도 한 박스 장만을 하셨네요. 사이즈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 이거 한 박스에 40,000원입니다. 가성비적으로 괜찮을 듯 싶어요. 자, 이 녀석들은 중국산 주꾸미인데요. 이 녀석들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2kg 한 무대기에 2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샤브샤브용으로도 괜찮고요. 볶음용으로는 죽음이죠. 자, 옆쪽으로는 봄의 전령사 횟감 멸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 박스에 25,000원입니다. 멸치회 드셔보셨나요? 고소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무침으로 해도 맛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녀석은 젓갈용입니다. 젓갈용은 한 박스에 18,000원이고요. 손이 좀 많이 가서 그러지 무쳐놓으면 최고의 요리가 됩니다. 이 녀석들은 인내심이 강한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가자미는 얼마 빠져요? 키로에 9,000원. 키로에 3가자미야 5가자미. 그 비싸. 삼조기 20 이게 180마리 24만원. 24만원. 와, 오리지널 생물인 거죠 저게? 그렇지. 법성 포크. 문어 키로 3만원. 문어 키로 3만원. 갑오징어 13,000원씩 3마리 33,000원 팔아야. 쭈꾸미가 오늘 싸 22,000원. 쭈꾸미 얘는 뭐 들쭉달쭉이야. 한 개 한 단계 13,000원짜리인데 최고야. 최고인데도 살아있네. 곰이 한 마리 5,000원. 그 옥돔이 키로에 12,000원. 병어 8마리 18,900원. 횟감 서대 각시 서대라 그래. 네. 키로에 6,000원. 키로에 6,000원. 이면수 찍어. 키로 13,400원. 18미 아몬드커. 그 참가자 몇 개 찍은 거고. 그 통유면수는 예, 먹다 35,000원이야 8마리. 근데 각자 한 대 35,000원 팔아. 물어. 예. 그 5라고 써 있는 거 앞에 양식 자연산으로 5kg 예. 키로에 9,000원이고 예. 그 나머지는 양식으로 예. 키로 14,000원이야. 통화 간대미. 간대미 그 뒤 거 찍어봐. 예. 앞에 거는 안 보는 이거 싼 거야. 근데 10마리 예. 그 10마리 32,000원. 대구 4마리 20,000원. 아, 솔 25,000원 4마리. 25,000원.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곳은 씨육기둥 반대편에 있는 돼지수산 선어 코너입니다. 오늘 금태가 선도가 아주 좋네요. 사이즈도 좋고요. 여기도 한 마리에 25,000원씩 판매되고 있고, 이 귀염 뽀짝한 황돔은 키로에 1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준수한 선도 좋은 병어는 이거 한 마리에 17,000원씩이고요. 돼지수산에서도 자연산 대하를 갖다 놓으셨네요. 이 녀석들은 아까 동원수산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였는데요. 작은 만큼 가격도 저렴한 가격, 한 마리에 5,000원씩입니다. 지금 보시는 옥돔은 키로에 5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도 산란기가 6월부터 시작이어서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물 좋은 깐새조개는 이제 끝물이죠. 이 녀석들 한 봉에 500g인데 2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학궁치는 끝물을 지나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옵니다. 한 마리에 3,000원씩이고요. 사이즈 좋은 이 대구는 키로에 15,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갯가재죠. 지금 한창 제철인 갯가재는 지금이 산란기여서 암놈들은 꽃게의 정소처럼 몸속에 정소를 품고 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수컷이고요. 배 쪽에 아무런 문양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암컷인데 암컷들은 이렇게 배에 흰 왕자가 있습니다. 새우나 갓강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색다른 별미가 될 거예요.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저기 참다랑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 녀석들은 15에서 20k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인데 키로당 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잡힌 녀석들이라 방열은 다 돼 있는 녀석들이라서 나쁘지 않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전어는 산란기가 끝나고 다시 살이 오르는 녀석들이에요. 박스에 1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지금 드셔도 맛있습니다. 다음은 성대입니다. 매운탕 끝판왕이죠. 지금이 산란기예요. 그래서 알이 들은 녀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매운탕 끓였을 때 알 나오면 또 별미죠. 자, 이곳은 씨육기둥 앞에 있는 잘생긴 총각사장님 점포입니다. 일본산 선어참돔은 키로당 10,000원인데요. 매운탕, 구이, 조림으로도 아주 좋은 녀석들입니다. 농어 역시 키로당 10,000원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가 지금 맛이 드는 시기입니다. 매주 갑오징어를 갖다 놓으시는 점포죠. 횟감이 가능한 이 녀석들은 좀 큰 녀석들은 한 마리에 10,000원씩이고요. 이 녀석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들은 한 마리에 7,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선도가 아주 좋아요. 지금은 오징어가 금어기여서 노량진에는 냉동 오징어밖에 없습니다. 박스에 18,000원씩인데 볶아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암은 깊은 골 물레고등입니다. 흑골뱅이라고 많이 하죠. 박스에 28,000원이고요. 이 고운띠 물레고등은 박스에 23,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름가자미는 박스에 10,000원이고요. 지금 한창 제철이 서해 간재미, 홍어는 10마리 한 박스에 20,000원입니다. 예, 95,000원. 예, 85,000원. 예, 90,000원. 짧게 26,000원. 쭈꾸미. 얼마에 팔? 23,000원. 23,000원.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희족의 관자는 한 줄에 1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4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로 지금이 한창 제철이죠. 자, 이 녀석은 자연산 홍합, 섭이라고 많이 부르죠. 사이즈가 엄청 좋죠. 근데 러시아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러시아산은 아직 안 먹어봐서 맛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10kg 한 망에 65,000원씩입니다 다음은 새조개인데요. 새조개들이 댄스를 치고 있네요. 활성도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5kg 한 박스에 70,000원인데 활성도도 좋고 사이즈도 많이 커지고 이제 정말 먹을만 하겠습니다. 곧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이즈 좋고 가격 좋은 새조개 강추합니다. 자, 바지락 한 번씩 다 드셨죠? 바지락은 2월부터 4월까지가 제철로 이제 끝물이죠. 사이즈별로 한 봉에 30,000원짜리가 있었고 한 봉에 18,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미더덕이 지금 한창 제철이고 사이즈도 많이 커졌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네요. 지금 요거 한 봉에 26,000원입니다 자, 이곳은 C14기둥 앞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청어 13,000원. 대구는 얼마예요? 23,000원. 23,000원. 17,000원. 감청돔은 23,000원. 그러면 15,000원. 15,000원. 다 15,000원씩. 이것도 봐. 15,000원. 골뱅이는 21,000원. 얘도 15,000원이에요? 예. 이거는 부산대 15,000원. 얘는. 한상대. 한상자에 만원, 두상자에 15,000원. 그러니까 두상자에. 예. 15,000원. 아니 언니, 그냥 싸게 팔자. 그냥 13,000원씩 팔아. 13,000원씩. 얘는 한상자. 두상자에. 15,000원. 골뱅이는 22,000원. 골뱅이는 22,000원. 이거는 만원. 만원. 이거는 할까? 25,000원. 이만. 예. 오늘 또 들어왔는데. 좋네. 여기다가 이것도 가볼게요. 일단
이곳은 CC12기동 남쪽에 있는 지구촌 수산입니다. 오늘 홍게가 저렴해가지고 홍게를 많이 받아 놓으셨네요. 홍게 지금 보는 제일 큰 사이즈가 25,000원이고요 그 옆쪽으로 6미짜리는 박스에 17,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놓지는 않으셨는데 더 작은 사이즈는 14,000원짜리도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 지구촌 수산이 대체적으로 요새 홍게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홍게 필요하신 분들은 CC12기둥 앞에 있는 지구촌 수산으로 가보십시오. 이건 다 2만원씩이에요. 예요? 홍어, 홍어예요? 네네. 예. 대구는요? 대구는 2만원. 대구는 2만5천원. 얘는 2만5천원. 자연산인가요? 네. 정갱이, 덩어리? 네, 덩어리 14,000원이에요. 병어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기름 거장이? 이건 10,000원씩이에요, 전부.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 제철인 해산물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제철 해산물은 보약이죠. 보약 먹고 우리 같이 텐션업 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